자, 준결승 두 번째 세트 진행하겠습니다. 최명진 선수의 초구입니다. 역시 뱅크샷 바라보고 있죠. 최명진 선수도 뭐 첫샷을 뱅크샷으로 성공시켰고요. 1세트에서. 아, 아하, 길었습니다. 예, 조금 길게 빗맞게 됩니다. 269의 초구 배치. 3뱅크 역시 시도를 했던 최명진 선수. 자, 이런 3뱅크는 선수들마다 딱딱딱 정해진 숫자가 있거든요. 자, 그 숫자를 믿고 샷을 했지만 반발이 약간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상재 선수 2세트 첫 샷. 와, 오늘 뭐 좀처럼 못 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이상재 선수의 경기 초반입니다. 자, 지금의 이런 바깥 돌리기, 당점의 높낮이가 중요했던 내시 당점을 정확히 잘 이용했죠. 그렇기 때문에 뒤로 끌리는 곡선 없이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빨간 공 왼쪽을 노린다면 파이브 쿠션을 볼수 있거든요. 깊게 자, 빨간 공이 오기 전에 오기 전에 갑니다. 야 연속 득점. 자, 지금 본 것처럼 빨간 공의 이동 동선이 이목적구 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더 정확히 잡아내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렇군요. 야. 차근차근 흔들림 없이 전개하고 있는 초반 이상재 선수. 이번엔 빨간 공 오른쪽 바깥 돌리기입니다. 앞서 있었던 바깥 돌리기와 비슷한 맥락의 기술이에요. 좋아요. 야. 3점. 3연속 포인트. 더욱더 분위기를 끌어올려주는 준결승 무대 마지막 날에 볼수 있는 이런 아, 맞아요. 배경이죠. 네. 예. PBA 유니폼도 생겼군요. 네, 그런 점이 좀 달라졌어요, 또. 예. 바로 받나요? 성공. 4연속 포인트. 공들이 모였는데요. 최명진 선수. 자, 만약에 첫 번째 세트처럼 두 번째 세트도 그런 분위기로 내주게 된다면 최명진 선수는 이제는 살짝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내공이 빨간 공과 붙지 않은 상황에서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뱅크샷이 유일하죠. 예. 자, 이거네요. 단장 단으로 갑니다. 근데 중간에 장 쿠션이 위쪽이 돼요. 자, 야, 괜찮죠? 이 공간은 와. 성공! 오늘 여섯 번째 뱅크샷입니다. 이상대. 자, 중요한 건 맥시멈 회전으로 잡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두 개의 목적구가 코너를 향해서 큰 대각선이 아니기 때문에 회전을 조절한 시도예요. 오히려 맥시멈보다 더 어려운 시도였죠. 야, 흔들림 없는 저 눈빛으로 계속 테이블을 체크하고 있는 이상대 선수입니다. 자, 그 어려운 걸 풀어냈더니 또 옆돌리기 연결타가 나옵니다. 네. 깔끔해요. 아, 놓치지 않습니다. 7개 하이런. 자, 지금보다 만약에 덜 두꺼운 두께에서 내공이 원쿠션을 부딪히게 되면 미끄러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목적구를 두껍게 놓아놓고 내공의 속도를 살짝 늦춰줬죠.
자, 가는 모양이 벌써 맞으러 가는 느낌이 납니다. 확신에 찬 샷들입니다, 오늘. 8개 하이런입니다. 자, 이번에도 노란 공 오른쪽 옆돌리기예요. 힘 조절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자, 여기서 살짝 올라가나요? 보죠. 아, 조명진. 자, 8점에서 멈춘 이상재 선수입니다. 살짝 두껍게 맞은 부분이 살짝 길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 최명진 너무 깊어요. 오. 자, 득점 없이 바로 다시 이상재 선수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회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네요. 살짝 밀려 들어갔어요. 다시 이상대 리버스인가요? 아, 두께가 살짝 얇았습니다. 첫 쿠션이 위쪽 긴 쿠션을 노렸던 거죠. 네. 첫 공타 이닝을 보여주는군요. 자, 그랬을 때 빨간 공과 쿠션 그 사이 공간을 파고 들어가면서 리버스 형태로 노렸던 겁니다. 자, 한 번 더 더블 쿠션이죠. 이번에는 이번에도 깊었어요. 야, 연달아 더블 쿠션 아쉽게 놓치고 있습니다. 자, 뭔가 지금 잘 안 풀리고 있어요. 자, 방향이 괜찮은데 오. 키스가 볼까요? 아, 자, 성공. 헤이븐의 포인트. 하지만 득점하는데 지장 없었어요. 그렇죠. 자, 지금 하단 오른쪽 회전을 이용해서 끌림을 만든 리버스입니다. 자, 적당히 정말 잘 끌렸어요. 코스가 완벽했습니다. 멋있죠. 예. 자, 다만 찝찝한 건 이 키스죠. 9점째 행운의 포인트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박자가 오늘 정말 좋네요. 어려운 배치 잘 풀어내고 그렇죠. 그 다음 연결타 옆돌리기 나와 있습니다. 네, 다시 나왔죠. 실수예요. 아, 바로 맞네요. 자, 가볍게 터치하고 분리각만을 만들어내야 되는 옆돌리기가 맞았어요. 자, 하지만 분리각이 살짝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일단 2세트에 점수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명진. 자, 진행 좋아요. 그렇죠. 첫 포인트. 자, 여의치 않아요. 비껴치기 갑니다. 괜찮죠? 오.
성공입니다. 최명진. 비껴치기 득점 연속 포인트를 만들고 있는 네 번째 이닝의 최명진 선수. 자, 이번에도 더블 쿠션이에요. 아, 두께가 살짝 얇았기 때문에 돌아 나오네요. 예. 더블 쿠션에서 공교롭게 좀 뭔가 좀 완성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 네. 나왔는데. 아, 정말 조금만 두꺼웠더라면 또 깔끔한 득점이 나올 수 있었는데요. 네. 자, 이 결과는 이상대 선수에게 또 뱅크샷을 내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원뱅크로 시도할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슛 디테일한 샷. 지금 7번째 뱅크샷. 자, 일목적구와 짧은 쿠션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투뱅크를 노리기에는 너무 공간이 좁았어요. 이야.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원뱅크를 시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옆돌리기 대회전이죠. 자, 완벽합니다. 네. 12번째 포인트. 10점 차. 자, 두 번째 세트까지도 박자가 정말 좋아요. 자, 키스 타이밍 잘 잡아냈고, 이목적구가 빠지는 정도가 또 너무 좋아요. 바깥 돌리기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괜찮죠? 4연속 포인트. 아, 좀 이렇다 할 맞불을 초반에는 좀 보여줬는데 두 번째 세트에서는 살짝 그 틈을 놓친 사이에 다시 이상대 선수의 질주가 이어집니다. 그렇죠. 자, 분명한 건 첫 번째 세트에 최명진 선수가 단 한 번의 이닝 5점을 쏘아붙였어요. 맞아요. 하지만 감각을 끌어올리기에는 너무 기회가 없었던 거죠. 이상대 선수가 너무 지금 시간을 많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대 선수 입장에서는 이 흐름을 계속 가야 하고요. 그렇죠. 자, 비껴치기 짧게. 야. 되나요? 됩니다. 우와, 성공. 다시 세트 포인트. 5개 하이런. 옆돌리기를 가지 않고 비껴치기로 가는 이유가 지금 공을 만들기 위해서죠. 네. 자, 연달아 1, 2세트를 좀 예, 이상대 선수의 이 질주 막아두질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최명진 선수고요. 다시 마지막 한 점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대. 자, 키스를 빼려면 충분히 길게 뽑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교차 됐고 마지막 한 점을 향해서 이상대 선수의 흰 공이 돌아왔습니다. 성공. 6개 하이런 15대 2. 이 세트는 4이닝 만에 종료 지은 이상대 선수입니다. 자, 어마어마하네요. 자, 한 세트가 아니라 두 세트 연달아 이런 분위기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상대 선수는 다음 세트도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겠고 반대로 최명진 선수는 이제는 득점을 꼭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뽑아 마지막 득점 장면까지 이상대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자, 최명진 선수는 조금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초중반이 됐고요. 이상대 선수 자신의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 0이 됐습니다.